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가 떠던데요. 멸치 볶음 누가 볶음? 내가 볶음. 아하.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저도 기동연 좀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요. 네. 멸시하는 복음. 누가 복음을 그랬나 봤더니 바로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네. 복음이 되는 세상. 네.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높죠. 높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적용을 했으면 멸시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라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네요. 한국 교회 성도들 사실은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 또 큐티,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인데 네. 정말 이런 오명을 가지게 됐네요. 네. 내가 복음이 얼마나 심할까요, 목사님? 예, 네, 구약, 신약, 내약. 나의 약속. 아니, 그, 하나님을 그냥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복음은 결국 인스턴트 식품 같아요. 그냥 고르는 것처럼 그냥 즉석으로 어떤 조립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우리가 그 내가 복음에 심취하다 보면 오히려 신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네. 예배도 열심히 드리자. 대신 주어만 좀 바꾸자. 네, 주어만 좀 바꾸자. 네. 네. 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내가 복음의 시대. 바른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뭐 예전에 내가 복음은 이게 뭐 농담처럼 쓰던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뭐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것만 많이 강조하거나 저것만 강조하거나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말씀 가르침 마치 편식을 하듯 예, 밥을 먹을 때 골고루 잘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이 잘못된 습관이 내가 복음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오늘 심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살피고 싶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뭘 하면요? 11조 잘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난 11조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오해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 녀석들아, 11조 제대로 했으면 내가 풍성하게 부어줬을 텐데 니네가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정도로 한번 들여놔봤냐? 라는 주님의 반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미 율법에서부터 쭉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8장과 29장에. 그런데 그가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내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드렸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내가 드린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또 뭐가 나와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래놓고 무슨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네 안 주시네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 전문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이끌어낸,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서 첫째, 형상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과 첫째 계명 사이에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이거 지키면 복받아가 아니라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과되어질 것을 목적 삼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목적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창고 가득 채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것도 거의 하나님과의 거래 같은 모습이에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시장에서 장사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복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가, 그때에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들, 문자들은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11조에 대해서 3장 10절만 딱 끌어다가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 그러니까 해보자 했는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할 수 있고 말라기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속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전체를 통째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강조하셨지만 11조가 그냥 이 복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 속에서 드리면 시험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기쁨으로 드린 다음에 뭐가 안 생겼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쁨, 감격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복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 이 풍성함이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풍성함보다 내 안에 감사, 기쁨, 평안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내가 원하는 것만 꼭 집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신문기사의 제목이 이민 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였어요. 10년 동안 어떤 분이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가 돼서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내와의 오붓한 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영국을 들어가려고 영국 그 공항에 있는 심사대, 입국 심사대에 딱 섰는데 아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남편이 좀 짜증이 났는지 야 너는 10년 동안 캐나다에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냐? 그랬더니 그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어뿐 아니라 한국말도 안 해요. 그 여행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캐나다에 살았지만 한국 사람하고만 산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왜 성경을 모를까? 그리고 왜 신앙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신앙에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냥 지레 짐작하고 해석해버려요.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닐까.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글쎄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놓치지 않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따먹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과 악, 이것을 안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판단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되고 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나한테는 옳은 게 저 사람에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믿어요. 저는 하박국 3장 2절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사용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심판이에요. 유다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속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우리 교회 수일례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진노가 빨리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그 가장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내가 복음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러 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뜻이 되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내가 보면 뜻은 해석에 관한 이야기겠죠. 성경의 해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 해석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주인, 말씀의 주인, 이 본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쓰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며칠 동안 풀을 따라 양을 먹이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나타나세요. 모세가 그 광경에 신기하여서 가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저 흉내내니까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해석이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야 하는 조건이 깨끗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을,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떤 신을 좀 벗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발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명예 혹은 권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죠. 우리의 명예, 권력, 돈 혹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장하는 것들을 좀 벗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그 발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목동입니다. 그 발에 무좀은 없겠나요? 무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샌달이니까. 그래도 그 발에 먼지나 땀 이런 것들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신을 벗지 않는 것이 내 더러움이 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감추는 무엇인가를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예, 돈 혹은 어떤 위장하는 것들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만큼 자격이 생기느냐? 라는 것이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이 본문의 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해석의 중심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세의 본문에서 그러한 우리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서 그 직접 그 거룩한 땅에 서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는 자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그 순간에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능력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안 되려면 성경 해석의 주체를 이제 주어를 좀 바꿔야 합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복음에 빠지면 생기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이죠. 하나님이 빠진 해석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그 일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계명도 지켰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했는지 내내 자랑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자신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 빠지면 생기는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를 위한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한계를 짓는다던가 자신이 소망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일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설교가들의 선생인 폴 스캇 윌슨은 설교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주어가 설교 메시지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복음이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교훈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선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맡겨야 하죠. 그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억지로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을 성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시는 복음을 이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예화들만 봐도 정말 다른 해석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라고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해 주신 네. 그 구절들 외에도 또 내가 복음이 된 성경 구절들이 꽤 많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목사님들께서 이건 정말 우려가 되는 내가 복음이다 라는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조건절을 싹 지워버리고 종속절만 기억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거야. 그래서 막 구하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앞구절 싹 지우고 뒷구절에만 빨간 줄 긋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치 나폴레옹의 이야기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가도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기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사실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인스턴트 복음이 나와서 네. 그 좀 잘못될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내가 복음이 복음의 이제 본질을 접근하는데 참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복음에 너무 익숙하면 이단의 공격받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그를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가장 좋은 그 예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오면 겁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원래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다른 별칭으로 말하면 고난받는 시기를 위한 서신서예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겁주고 야 너 이러는 서신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고 방랑하는 인생 가운데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잘못된 내가 복음 해석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겁져요. 너 뭐 14만 4천 명이 들어갔느냐 뭐 이렇게 겁지기도 하고 왜 겁져요. 근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겁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네. 우리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다 보면 그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그런 이단을 통해서도 오고 사탄의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다른 세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맥락적인 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숲 전체에서 이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해석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림도 보이는 대로 본다고 성경도 나 좋을 대로만 읽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해 또 말씀 카드 뽑으면서 아, 왜 이 말씀 막 이러기도 하고 오 예스 이 말씀 막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네.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내가 복음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잘못 읽으면 또 저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것만 골라서 읽으면서 다른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맛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외우는 구절, 그 다음에 많이 읽는 구절들이 한정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뭐 오바다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짧은 한 장인데 이거 넘기다 보면 그냥 같이 넘어가기도 맞아. 하고 거기다가 막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예고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취향이 맞고 내게 좀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에만 얽어매이다 보니까 편식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지도 못했고 전체로 이해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말씀도 골고루 읽어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요즘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요, 그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뜩이나 너튜브 같은 데 설교를 들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 통로가 많아져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믿게 하는 이런 내가복음이 꽤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철희 목사님 어떻게 잘 걸러서 분별해서 잘 들을 수 있는지 좀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의 문제는 참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쿠아드리가라고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 하나 본문을 보면 꼭 네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야 되고 신비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꼭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해석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주장하면서 성경을 이제 돌아간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성경에 다양성이 있어요. 성경 한 본문에 한 가지 메시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네 개가 아니니까 하나니까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일생이 태어나실 때부터 끝까지 정리해놓으면 되는데 성경의 기자들이 정리를 안 해놓고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어진 공동체마다 이 말씀에 주시는 말씀들이 좀 달랐거든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 뭐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해석이 딱 하나다, 그 해석만 옳다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가 범람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스러운데 한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년이라고 하셨어요. 한 분은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은 선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쪽 얘기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얘기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들을 때 우리한테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뭐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 지금 아마 제가 목사님들한테 점수 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니는 목사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 교회를 정하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또한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말세에 중요한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별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늑대 100마리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100명을 분별하기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다 그걸 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보이스피싱에도 속는 우리인데. 그런데 그 1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목자 한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사실 그게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한 좋은 목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참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해석하시는 게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해석 그 공동체에 맞게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제가 충만한 아니지만 한번 지금 호감도가 좀 네.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호감도 상승으로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 복음에만 잘 빠져 살면 되는데 이 내가 복음에 빠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읽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임채영 목사님께서 그 방법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를 부인하는 과정에 걸려있다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신앙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그 가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원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이전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이 가치들을 가지고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사실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세상 별 재미 없어요. 뭐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이렇게 압도해서 덮으시는 것도 진짜 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포원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는데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면은 내가 복음의 인생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살면은 너가 복음의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네. 좀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사역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아차차차차 하면서 내가 복음을 혹시 하셨을, 예, 실수를 하셨을 그런 때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면, 목회 중에 내가 복음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바른 복음으로 예,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하나씩 나누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셀 수 없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주일이 지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좀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다시 교정을 해줘야 되니까
아, 근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숨기려고 하고 제가 남 흉 좀 하나 보겠습니다. 아, 저 김동호 목사님 흉 좀 하나 볼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한번 저도 이렇게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좋은 목사님으로 흠모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아,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성막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성막의 기구들을 뭐 금도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조각 요새 뭐 조각 만들어갖고 이렇게 산을 만든 것처럼 조각목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 한 조각 한 조각인데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룬 것처럼 이 교회를 이루어가자. 저보다 100배는 은혜스럽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조각목이라고 한 것은 나무를 조각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과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 이름. 말하자면 조각목을 가지고 한 교회를 만들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나서서 성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조각목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다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 고백과 함께 또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하고 맞닿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 영감이 잘못되지 않은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래도 그것들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들을 가진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그 책을 보고 나서 저도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뭐 고백 셀 수 없이 많아요. 공감하셨군요. 뭐 잘못된 그 저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 이름도 잘못 얘기해 막 너무 은혜스럽게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아 근데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해 주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못 얘기해도 아멘 하던데. 나중에 참 얼굴 뜨거운 그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오히려 교인들은 굉장히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아, 뭐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정말 잊지 못할 창피한 그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뭔지 아시죠? 네네네. 네. 저 어릴 적에 제가 감람나무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나무인데 그 열매가 감처럼 생겼어. 그래서 감람나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박힌 거예요. 여기. 아 감람나무 감처럼 생긴 나무구나. 감나무처럼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 신학교도 갔어요. 여전히 감람나무 설교했죠. 근데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미국에서 공부까지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분명히 내가 영어로 성경을 보면서 그게 올리브 트리라는 것을 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2년 전인가 여기 같이 나오는 차준희 교수님하고 네. 같이 우리 친구들이 한 20쌍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딜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감람나무. 여기가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여기 와서 여기 감람나무를 보니까 올리브나무라서 감이 없어. 아니 이게 감람나무냐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말고 감람나무 어딨냐고 그랬더니 다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나는 심각했어요. 네. 감을 늦게 잡으셨군요. 그때 감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창피해서 찾아보니까 네. 맞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창피해서 네. 그때 제가 정말 그날 밤에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 너는 목사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냐.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는 정말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설교가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예, 안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바꾸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곱게 믿고 그걸 남에게 전달까지 하고. 그 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어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미안하다 하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아까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확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흔한 얘기로 그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성경에 고래가 안 나오는데 네. 그렇게 큰 물고기로만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맞아. 이걸 그대로 전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건 잘못 그분이 가르쳤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다. 네. 많이 읽으면 이게 어느새 쫙 뚫린다는 거죠. 열리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전수받았지만 제가 성경을 다시 쫙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열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게요. 스무 번 읽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의 성장통을 겪으시면서 목사님들도 오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의 이런 조그만 아픔들이나 조그만 실수들도 좀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생기실 텐데 그런 질문 가져오셨죠?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은평구에서 양송이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사춘기 때 사소한 일로 부모님을 원망하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서 상처 준 일, 누군가를 미워한 일을 뒤늦게 반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미성숙할 때 한 말과 분노의 감정도 죄를 지은 것일까요? 죄라면 일일이 회개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 신앙과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 책이나 말씀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저는 그 자매님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미성숙했을 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다.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라고 하는 문제는 과거를 우리의 발목을 과거에 이렇게 묻게 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자매님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 회개하고 잘못됐던 걸 아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치유가 되고 주위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하는 미성숙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린 소녀들, 어린 또 소년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음 아프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듯이 우리가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오히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가 뭐 회개해야 되는가를 떠나서 이제는 주위에 있는 그러한 미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를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내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와의 이 감정 싸움에서 불편한 게 생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욥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욥의 세 친구하고 욥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욥이 용서해야 나도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회개와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고민은 저는 충분히 이런 고민하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그러면 불편한 것은 바로 해결해라. 하나님께 해결하고 사람하고도 해결하는 게 가장 내 정서적 안정도 찾고 행복할 수 있겠다 싶어요. 바른 복음으로 살려는 이 몸부림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성장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또 저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 같네요. 자, 함께한 소감 이제 나눠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내가 복음을 확인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주어에 대한 문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사실 우리의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더 적극적인 주어의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강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 가꿔본 시간이었으니까요. 좀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내가 복음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너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고맙습니다.